안녕하세요. 서정박철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그리되 간단하게 그려서 선물할 수 있는 그 꽃다발 형식으로 한번 그리고 볼게요. 자, 여기서 내나 똑같은 장미 그 319번 다음에 연지. 연지를 해서 다음에 검은 거먹 끝에 살짝 넣으시고 살짝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 장미를 한 송이 내려볼게요. 끝에만 살짝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크게 돌리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돌리고, 작게 돌리고, 아주 작게, 작게, 조금 크게. 여기서는 조금 크게. 자, 이렇게 장미가 요거는 이제 곧필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시고 연지를 색을 한번 넣어볼게. 연지 색을 살짝 한번 넣어볼게. 연지를 넣고 요거 청색 조금 넣으스러 여기서 연지 잘해가지고 크게 다음에 조금 작게 작게 아주 작게 여기도 작게, 작게, 작게. 또 다시, 자, 조금 진하게 색깔을 내려고 그러니까 청색을 조금 넣어볼게요. 여기서 청색을 조금 넣어가지고. 다시 연지. 그래가지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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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자, 요거는 조금 잎이 이제 진하죠, 요거보다. 또다시. 요 정도만 하고, 먹으러. 우선 요거, 일단은, 장미부터 좀 해놓고, 여기서 조금 말려서, 여기서, 일단은,
조금 장미가 예쁜 종이에다가 포장을 했는 걸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종이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친한 친구나 애인 뭐 이런데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약간의 줄기가 보이는 게 좋겠죠. 자. 자, 누구에게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해도 기한을 그런 자, 장미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맥을 처음에는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자, 인맥도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자, 여기서 끝에 약간 좀 내려앉는 거. 가시도 이렇게 그려도 좋고 이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친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이 색으로 청색 청색으로 칠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좀 표시가 나면 좋겠지 이래 여기서 이제 켈리로 글을 쓰든지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흰색으로 진하게 아주 진하게. 여기서 작고, 작고,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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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